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음질 비교를 위해 두 가지 블루투스 헤드폰 마이크 음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 카돈사가 만든 플라이 ANC 헤드폰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오프스 헤드폰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넥스틸 GMP200 블루투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어컵 하우징 안쪽에 있는 전지향성 캡슐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특성상 게이밍보다는 간단한 통화나 화상 회의 용도로 활용할 확률이 높은데요. 주변 소리가 어느 정도로 수용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결 기기는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그러면 스피커로 지하철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소리와 목소리가 섞이면 이런 형태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목소리 왜곡과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기본 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 소리보다 큰 소음이나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향한다면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